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캡컷 어플에 있는 3D 줌 프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진 파일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 보는 영상 파일을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새 프로젝트, 사진에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네, 사진 파일을 선택하셨다면 추가. 자, 그럼 이렇게 편집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가장 핵심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쭉 가시면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 스타일에 들어가니 맨 앞에 3D 줌 프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사진 파일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나머지 이미지 파일들도 3D 줌 프로를 생성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 이미지 파일까지 3D 줌 프로를 진행을 했고요. 완료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맨 앞으로 나오셔서 네, 그 다음으로는 빠질 수 없는 오디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오디오 그리고 사운드. 자, 캡컷 어플 중에서도 무료 어플이지만 음원 저작권이 간혹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디오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장치 내 사운드, 즉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를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치 내 사운드.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오디오들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선택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영상 아래에 오디오가 삽입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오디오와 영상의 다음 영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컷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디오를 선택을 해 주시면요. 자, 이 아래에 컷일치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트가 자동 생성이 있고 내가 직접 비트를 추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비트를 자, 자동 생성을 해볼게요. 이 오디오에 맞게 비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비트 2번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아래에 노란색 점이 생성이 되면서 비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즉, 박자에 맞추어서 지금 비트가 구간별로 설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컷일치를 완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컷일치 부분을 사진과 함께 맞춰주시는 작업이에요. 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타임라인을 두 손가락으로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아까는 시간으로 0.1초로 보였던 것이 프레임으로 더 늘려져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비트 생성된 컷일치 부분과 영상의 길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하나 영상의 길이가 3초인데 그 오디오 부분의 비트 생성은 3초보다 조금 작죠. 자, 재생헤드를 오디오 컷 일치 부분에 두시고 자, 사진의 길이를 이렇게 재생헤드 하얀 선에 맞춰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이미지에서도 자, 이렇게 노란색 비트 있는 부분에다가 재생헤드를 위치해 놓고 자, 사진의 길이를 맞춰 주세요. 너무 쉽죠? 나머지 사진들도 이렇게 비트 생성된 부분에 자, 재생해도 위치하고 사진의 길이까지를 맞춰주셔서 작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트 생성된 부분에 오디오와 영상을 컷일치를 시켰는데요. 자, 마지막 영상까지 이렇게 비트 부분에 오디오와 같이 컷일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영상의 길이는 끝이 났는데 오디오의 길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자, 이 재생헤드를 움직이지 마시고 오디오를 선택을 하셔서 자,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분할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오디오는 삭제를 해주시면 영상과 오디오의 길이가 일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엔딩 부분은 캡컷이라는 로고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3D 줌 프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나는 더 화면 전환 부분에서 조금의 더 역동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네모 박스 보이시죠? 자, 이 화면 전환을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화면 전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조절을 해주시고 완료.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을 자, 어떻게 디졸브 전환 기능이 되는지를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과 영상 사진에 조금 더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 영상의 전환 기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커버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이 영상의 맨 앞에 있는 인트로처럼 썸네일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커버를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 사용. 네, 그러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시죠? 저는 미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음식에 관한 템플릿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텍스트들이 나와 있죠? 이 텍스트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옆에 편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텍스트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텍스트들을 수정을 해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이렇게 앞에 있는 커버까지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내보내기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내보내는 중이죠.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SNS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의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 캡컷에 있는 3D 줌 프로 기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